여러분은 롤체의 이스터 에그를 아십니까?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비전 이동을 쓰는 이즈리얼입니다. 기존의 협곡의 궁극기를 쓰는 이즈리얼에 악에게 발톱을 줘서 비전 이동까지 쓰는 이즈리얼 덱 바로 가봅시다. 자, 파이팅 갑시다. 이번 판에는 전리품 전기 구독으로 가져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고라 뭘까요? 아, 거미 여왕도 좋긴 한데, 아, 엘리스 다섯 장이긴 하거든? 좀 더 맛있는 거 안 나오나? 유튜버는 이게 맞아. 유튜버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오! 잠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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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쳤나봐. 나 가격에 막 더 기가 막힌 생각이 났거든요? 이 행동을 솔직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, 나오니까 해볼까? 대상 처치 후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고 네 칸에 가장 멀리 있는 대상에게 돌진, 치명타 공격 2회가 60% 추가 피해인데, 생각보다 공격력이랑 치명타 확률 50%씩 늘려주거든요? 스펙이 상당히 셉니다, 생각보다는. 그래서 어떤 걸 가냐면은 이걸 그대로 가서 이즈를 주는 거야. 이즈리얼이 이제 보통 앞배치 이즈가 있잖아요, 덱 자체가 폭파단으로 해가지고.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비전 이동까지 어떻게 보면 쓰는 거거든. 이게 약간 일단 해봤는데, 영상에 안 올렸는데 엄청 재밌습니다. 꿀잼 영태이기 때문에 한번 기깔나게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 뭐야, 야 알 카타리나는 알이 없. 아 알든 카타리나네. 자, 이렇게 처치하면은 근데 지금 애쉬한테 이거 쓰고 있는 거 맞냐? 아니 이거 바꿔야 되냐? 아니, 야 이거 딥라인으로 빌드업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. 어차피 치명타 100%라 약간 피바라기 재료만 챙겨주면 되거든요. BF를 먹죠 미리. 아 이즈리얼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뭐 급하진 않으니까. 아 집불도 안 나오네. 옆에 타고 있으니까 그냥 쿨하게 오픈하죠. 이것도 미리 약간 서리 쪽으로 갈까요? 나중에 찌릿한 공격을 녹여야 된다? 이거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자 일단 야무지게 5연패 아니고 4연패요. 어? 이즈리얼 나왔다. 이거는 바로 바꿉시다. 이거 뭐 지금부터 이미 넣고 써도 크게 상관없을 듯. 어, 레버 차고요. 좋은 아이템 좀. 나빼드 물론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일단 뭐 후에 아이템 챙겨야 되니까 꽤 아이템 잘 나오긴 한데, 서브 캐리도 후에 가져가야 되니까. 이즈리얼이 거기에다가 그 척궁이 데미지가 또 버프됐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궁극기를 쓰면은 아직은 일성이니까 조금 정리하기 힘들 수도 있긴 해. 아직은 건또건은 좀 애매해. 건또건 말도 안 돼 소리고요. 아 잠깐만. 아 특성 충족자를 키면 좋긴 한데 나가. 으아, 아, 다 돌리길 진짜 잘했다. 와, 아, 나 어떻게 이걸 다 굴릴 생각을 한 거야 미친. 아, 따봉이야 따봉. 자 여기 어느새 3코 2성까지 좀 많이 빼주고 있고, 솔직히 판도라 먹는 거는 너무 아이템이 완벽하진 않네. 잠깐만요 조금 그러네. 이젠도 일단 찍고 레벨업 가보자. 아 여기가 좀 쓰고 있긴 한데 근데 아직은 괜찮아. 아직 상대방도 한 장도 못 잡긴 했거든. 나는 어쨌든 후위 한 장 있고 상대방은 한 장도 없잖아. 충분히 할만하지 않을까? 전혀 할만하지 않은 것 같긴 해. 아이 후위 뺏어봐. 아 이거 아이 피바라기 안 나오면 안 돼 이즈리얼. 자 왔어요. 그냥 9연패하고 반등을 해볼까요? 근데 예,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자. 와 이즈리얼 딜을 지기긴 한다. 4폭발까지 되고 이 시목지템 나오니까 딜은 미쳐요. 어! 야 여거 보니까 그 체력 2만 찍었던 블리츠 생각난다. 또
레전드긴 했는데 하하. 오케이 피곤하게 됐다. 자 이제 잘해야 돼. 조심스럽게 피바람이 좋고 뭐 먹은? 사고열 집어넣고 모두 계획된 거야. 방금 전에 말이야. 조심스럽게 나아가라. 이제 2성까지만 좀 뜨면 좋겠는데 요 정도도 잘 떴다. 이렇게 할까? 어야 야야야 잘못 올라갔어. 아이씨 너무 사고열 다 넣고 써야겠다. 자 이제 리얼 요폭파 이제 리얼을 또 오. 이제 리얼아? 혹시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긴 한데 어쨌든 이겼으니까 한잔해. 에라이 지원 아이템 기대해봐. 아 벤시 필요 없는데. 오 이제 이상 프라이팬? 학자 사냥꾼? 폭파단을? 아 폭파단을 못 만들어? 아 그럼 먹을 이유가 없다. 진짜 야수의 심장. 눈누 삼성? 아 근데 내가 저런거 피대지 아까 못 잡는데 큰일이네. 이거 후에 내가 봤을 때 더블쇼진 써야되거든 아이템 처리하려면. 어차피 이거 다른거 아이템 처리가 안된단 말이야. 더블쇼진이나 바루스 쇼진 집어넣어야돼. 아 큰일났다 나 눈을 못 잡는다. 그냥 이즈리 앞배치 조져야 되나? 이 폭파 힘을 믿는 수밖에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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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다! 난리 났다, 난리 났어! 근데 왜 게임 지고 있냐? 오, 이겼나? 폭파단. 으아! 폭파단 진이야! 비싼가 뭐가 비싼가. 이즈리얼만 빨리 나와주면은 버틸만 해요. 탱켄트를 넣어야 될까? 네, 일단 이게 더 세지 않을까? 이즈리얼 2장? 아 카타니아 산성 나왔네. 상코 많이 팔리긴 했네. 잘 도망가야 된다? 그치 도망가고 오히려 다시 앞으로 달아가서 빠르게 딜 넣어. 우와 진짜 세긴 하다. 아잇! 너무 아까워. 나이스 진짜 세졌다. 롬볼 빼버렸다. 진짜 세졌어. 진짜 세졌어. 와! 리스크가 조금 많이 상당한데? 리스크가 상당하다 수준을 조금 넘어선 것 같은데? 무슨 개 같은 경우야? 아, 필요 없어요. 아 조합 완성이 끝났고요. 모렐로 박아버리고 다음 템은 뭔 템이 필요할까? 번역덕주? 자비란나 먹어. 일단은 한번 째도 될 것 같은데? 자 이제 삼성 이즈리 6폭파다 모든 조합 완성시켰어요. 뒤로 빠지고 공 쓰면서 우와 제대로 뽕맛이야. 우와 이거야 정말. 자 여기서 솔직히 조합 끝났거든? 조심해야 될 거 누누. 누누는 근데 좀 이기기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. 하동아 순방순방만 가보자. 베이가 삼성전에 만난 거 좋았고 상코 많이 빼줘서 고맙고. 왜냐면은 피바라기 달아놨거든. 자 비전이동 야물딱지게 했습니다. 들어가세요. 어 여들 영어 일단 한번 사요. 죄송합니다. 이즈리얼 앞배치 하다가 죽을만한 상대가 천지라 도저히 앞배치를 못하겠네.
일단 배친 좋아. 딜도 좋아. 후에이 딜 좋아. 승천은 절대 시키면 안 돼. 승천은 절대 시키면 안 돼. 야, 승천은 양심 없는 거 아니냐, 너? 야, 여기 전역 갑주까지 있으면은 금상 처한데요? 18. 아, 레벨업 해도 못 올 게 없네. 아, 근데 여기가 오히려 까다롭더라. 직스가 무서워가지고. 자, 북서서 비전 이동 사거리 미쳤다! 아, 재밌어. 자, 주술만 삽니다, 주술만. 신비로운 영혼도 좋아요, 맞아, 30. 든든해. 주술만 하고 할게요. 좋아. 도망가서 공 쓰고. 공 좋았고. 너무 녹일만 한데, 육폭파당 화력 미쳤는데? 와우. 휴. 자, 누가다, 불에. 좋은 거 되게 많이 나온다. 오케이, 일단 이겼어. 라이브 좋으냐? 쇼디 뭐가 모렐로 풀템 다 집어넣고 앙심으로? 가지고 상대방 여기고 무조건 앞에 치야 되고. 자, 이렇게 되면은 공격력 300이 넘는 현재 치명 타격률 100% 324에 아 잠깐만요. 요들 회피라 마나가 안 쌓이는데 바로 써버리고. 카타리나는 범부지, 범부. 어? 한나 범부야. 아, 결승까지 왔다! 만족, 만족. 아, 와우, 형벌. 8초 동안 동상 불태우기 파세, 일단 해. 자, 맞고, 바로 뒤로 가서, 공 쓰고, 앞으로 넘어가고, 어그로 끌어주면서, 바로 뒤로 가서, 궁극기 못 쓰고 죽고, 실은 메인은 후이죠. 또 이 삼성을 찍은 조냐 후웨이가 이렇게 마무리를 베이가랑 해주고 조냐 펴주고. 으아, 야 이거 좀 위험한데. 리온 충격이 유물. 아, 의미 있어. 자, 에즈리얼 바로 맞아주고요. 뒤로 가서 바로 붙이고 앞으로 가고 CC만 안 맞으면 괜찮아. 오케이, 오래 살아남았다. 우와, 잡았다 결국에. 이런 후이가 다 이기잖아. 그렇지. 아이고, 살 딸려. 할 수 있는 건 없어. 나 제발 이치가 안정적으로 생존하면서 딜을 넣어주길 기도할 뿐. 이제 생존력에 따라 모든 게 바뀌어. 야, 이번에 너무 좋았다, 이즈리어라! 이거야! 왜 들어가시고, 자, 이상으로! 비전이도 뼈뼈뼈뼈 써버리듯! 이즈리어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스타봉!